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이용학 대장입니다. 예, 이용학 원장. 예,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신 하이. 김형석 씨. 예, 이분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언어가 예,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다 능통하게 하시는 기타리스트. 능통은 하죠. 예, 능통합니다. 능통은 예, 하죠. 아니 근데 굉장한 탤런트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정말 그냥 칭찬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탤런트인데. 아, 써먹진 않으니까 전혀 뭐 일본 사람을 만나보자 레스토랑에서 그냥 손님 오셨어요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저랑 얘기를 좀 많이 그럴까요? 해보시고. 그럴까요? 예,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와 있고 온지한달좀 넘었고요. 미국 역시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좋아요. 지금 오. 사실 저는 이제 버지니아에 있다가 지금 캘리포니아로 넘어왔는데 LA에 와 있는데 LA는 버지니아보다 공기가 좀안 좋긴 한데 그렇죠. 한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렇게 뭐 소식 들으셨어요? 이렇게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아니요. 한국 장난 뉴스를 전혀 안 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 예. 그러시구나. 미세먼지. 진짜 이제 특히나 이제 음악 쪽에서 보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정도로 이제 하늘이 뿌예서 이제 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이제 서울 쪽 진입하면 건물이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좀 심할 때는. 그게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제 미세먼지. 아, 그게 항상 그랬나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심해졌나요, 그게? 많이 심해졌어요. 어이구. 작년부터 좀 많이 심해졌죠. 네. 봄에 좀 이제 황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심하고 그랬는데 저 오기 전에 이제 뭐 가을 겨울 때쯤에도 좀어왜 갑자기 미세먼지가 좀 이랬고 저희 미국 오고 나서도 되게 심했었어요.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 버지니아는 공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 하늘 사진 찍은 거 봤죠? 봤습니다. 예, 예. 보셨죠? 예, 아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겠네. 근데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했던 게, 야, 진짜 이렇게 돈으로 살수 없는. 저 이제 미국 오고 나서 이제 그 신문이랑 이제 뉴스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중국에서 그 산소 캔, 이렇게 마시는 산소 캔을 그게 불티나게 팔린대, 중국에서. 차고 나간다 밖에. 예. 와, 심각하네요,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해요. 예. 중국의 어떤 아티스트는 청소기로 이제 한 며칠, 4일인가? 청소기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여서 모아가지고 봤습니다. 예. 벽돌 만들었다고. 맞아, 맞아.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그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심각함을 알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이렇게 미국이 좋지만 않은 게 예. 다 미국의 탓이기도 한 부분이 많고, 아. 아시죠? 공장을 다 예. 그쪽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것도 미국이고, 그렇네. 네, 참, 저희가 손을 댈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예,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뭐할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또 그것도 그렇네요.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 예, 많이 이렇게 퍼블릭에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뉴스들이 예. 다 뒤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예. 그런 그 어두운 미국에서 쉐리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진짜로. 참 미국이, 예. 저는 아니 중국에 갑부들 많은데 왜그 양반들이 어떻게 뭐 해결을 안 하지? 그래 뭐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없어서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뭐 진짜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관점이네요. 야, 아무튼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미국에 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 때도 우리 저 고등학생 때 이제 만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10년 만에 네, 시애틀에서 만나고 시애틀에서 이제 만나고 10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시애틀에 있을 때. 재밌었죠. 예. 이제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미국 오니까 또 형석 씨 만나니까 또 많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와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1월에 있는 이제 냄쇼. 예, 정말 세계적인 행사죠. 압기박람회죠. 박람회죠. 예, 압기박람회. 압기박람회인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아티스트들과
그리고 이제 제품 회사들이 이제 나와서 악기 시연도 하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만져보고 연주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박람회인데, 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찍는 이유는, 예, 이게 형석 씨가 또 램쇼를 두 번이나 갔다 네, 재작년과 작년, 왔어요. 아니죠, 재작년인가요? 예. 2013년도, 14년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때 참 계속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냈으면 좋았을 것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같아요. 예. 아, 그게 삶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일은 일주일에 40시간씩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보니 이제, 예,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예, 이거 꾸준히 한다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냄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냄쇼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간으로. 뭐 21일부터 예, 있나요? 네. 21일부터 24일까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저랑 같이 이제 동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형석 씨랑 냄쇼가 좀 어떤 곳인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냄쇼에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 처음 가보는 거라서 이게 규모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안에 4일을 다 돌아다녀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잘 보고 또 이제 그런 팁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참고로 저희 이제 오늘 찍는 거는 번외편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지금 찍는 거예요. 지금 머리 막 이렇게 지금 자려고 이러고 입고 있는 옷인데. 좋네요. 네. 자연스럽고. 제가 형석 아는 씨는, 원장님이십니다. 예, 형석 씨는 아직 씻지 않아서 그냥 말끔한 상태로. 아무튼 한번 좀 냄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냄쇼가. 우선 저는 캘리포니아에 온지 5년가량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아티스트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이미, 이쪽에 예, 기준이 살고. 굉장히 많죠. 오늘 그래서, MI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화면 밖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네 모여 있다라는 것 네. 자체가 이제 신기하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은 좀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뭐, 그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팬보이의 그 뭐라 그래, 열정이 이제 한참 업이 되었었던 그런 네.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남쇼를 가면은 이제 많은 아티스트를 볼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죠. 정말 올해 출시가 될, 그런 장비들의 업데이트를 가장 누구보다도 빨리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기타리스트들은 장비가 많잖아요. 사용하는 그렇죠. 장비들이. 네. 또 이제 근데 다 돈이죠. 그렇죠. 참 많은 돈이 인볼브가 되고, 이 시장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예, 커져 가면 커져갔지. 그래서 참, 이렇게,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 그렇네. 예, 저에겐 놀이터였죠. 비즈니스로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예, 네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덜트. 그, 냄쇼에 가면, 아티스트들 공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아티스트 공연 아, 우선 보셨어요? 공연 자체는 안 갔지만은, 예. 이제 부스에 가게 되면은,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당시에 되게 좋아했었던 회사가 쉑터 기타였는데, 예. 거기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프 루미스나 뭐 유명한 시니스터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스에서 연주를 한다라는 그 스케줄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쉑터 우선 웹사이트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부스에서 이날 몇 시에 어떤 아티스트가 사인회를 연다, 뭐 연주회를 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관람을 하거나. 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그때는 많이 백킹 트랙을 이제 틀어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연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밴드가 다 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네. 또 공연 자체도 많이 열죠. 예. 공연도 못 가봤어요, 사실. 스테이지가 되게 많아요. 스테이지가 많다. 예. 그렇죠. 항상 유튜브로만 봤는데. 예. 클리닉도 있고. 그쵸. 클리닉도 예. 하지요. 저도 유튜브로 봐서 알아요. 직접 그 프로덕트 소개도 예. 많이 해주고, 예. 질문도 직접 받아주고, 그런 거에 참여를 맞아. 해봤죠. 아, 재밌습니다. 좋아요, 너무. 저도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예. 뭐,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뭐
일단 드러머들은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이제 윈베이스라는 이제 베이스 기타 이제 공부하고 다녀왔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람 라보리엘 얘기도 나왔는데 아브람 라보리엘 또 뵙지 않을까. 네. 스케줄 보셨어요? 아니 저 스케줄 아직 이제 오늘 내일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죠. 네. 아브람 라보리엘 굉장히 너무 좋아해서 네.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직접 이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 네. 그 공연 갔다가 추첨돼가지고. 아 진짜로요? 네. 추첨 잘 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한번 그 스네어드롬 하나 이기셨고.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브람 라보리엘을 또 이제 연주를 또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고 싶고요. 드러머인데 베이시스트를 또 너무 좋아해서. 네. 근데 뭐 드러머들이야 뭐 워낙 좋아하는 드러머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로 기대돼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드러머들 그 드럼 장비나 이제 드러머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로망이 있어서 온 것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비즈니스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통역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좀 배우고 이제 이래저래 그래서 온 것도 있어서 아직도 영어를 이렇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참 신기하네요. 한 10년 정도 한국에 지났죠? 한 10년 정도 있었죠. 네네네. 네. 근데 와.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네. 뭐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영어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예, 예. 까먹어. 막 이런 얘기 해서 별로 안 까먹던데요. 어, 그렇습니까? 네. 아.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이제 뭐 영어 글로 쓰고 이제 가끔 이제 영어로 대화하고 이제 그럴 때 있어서 글 쓸 것 같아요. 예. 또 예. 미국에 오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다시 예. 살아나기도 하실 테고. 아, 예. 예. 그리고 뭐 되더라고요, 그냥. 아유, 뭐 다행히.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리진 않았네요. 예, 예.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또 비즈니스를 예. 시작하거나 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예. 예. 아무튼 그래서 냄쇼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그, 이제 뭐 해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셨을 예. 때는. 그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 합니다. 그 예. 예. 윈터 넴은 애나하임에서 하게 되고 이제 서머 넴은 딴 데. 이번에 내쉬빌에서 예. 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애나하임 커뮤니티 센터가 엄청 큽니다. 어, 2층인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코스코의 한 10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한 층에. 네. 그래서 아 그렇지 않아도 서제스트를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네. 어, 컴파스를 하나 들고 가라. 네. 나침반. 나침반이죠. 네. 예. 컴파스 한국에서 컴파스는 이거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돌리는 네. 거 맞죠? 오랜만이네요. 나침반. 나침반을 갖고 가시면 이제 그 예, 부스를 찾아가실 때 많이 편리하실 거예요. 아, 예. 미리 동선을 좀 네. 동선을 생각하시고 지금 질문이 뭐 딱히 있었나요? 아니 뭐 그냥 좀 효과적으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아. 일단 규모랑 이런 것들. 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침반을 들고 저 같으면은 네. 우선 처음에 되게 정신 없었던 게 그거예요. 너무 많은 좋은 아티스트들과 좋은 네. 그런 그 이벤트들이 저녁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오전, 오후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어. 그게 또 엄청 넓은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겹칠 때가 많아요. 그렇겠네.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렇게 뛰어댕기면 될 만한 거리가 사람이 워낙 많고 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아. 사인 받으려고 줄 엄청 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시간 다 버리겠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처음 갔을 때 사인을 엄청 많이 받으러 다녔거든요. 네. 두 번째 가서 느낍니다. 사인은 정말 필요 없는 거구나. 뭐 그 사람과 인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정말 개인적인 그런 대화가 있지 않고 뭐 그냥 뭐, 난 너의 팬이야 이런 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이러고 그냥 끝나죠. 예. 네. 이제 맞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라도 더 많은 걸 보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예, 시간 많이 뺏길 것을 생각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예. 네. 이번에 한 15만 명? 15만 명이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온다고 들었어요. 엄청 많이 오네요. 아 네. 진짜 뭐 발 디딜 곳이나 있을런지. 원래 이게 비즈니스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사실 아무나 못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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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못 가죠.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비즈니스 하실 분들을 이제 데리고 가죠. 대부분. 네. 네. 저도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또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네. 직접 신청을 해서 갈까도 좀 생각이 있어요. 아, 그 뭐 학원 통해서? 학원이나 뭐 아니면 출판사 쪽. 네네. 이나 저희 기획사도 있고. 아, 기획사도 있으신가요? 기획사 모르셨나요? 네, 저는, 아유. 네, 저희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네.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 예. 예, 네, 기획사. 아, 무너발이시네요. 저희 이제 또 좋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획사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신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제가 경험을 해보고 예.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안을 하든지 예예 예. 또 따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좀 찾아보든지 해야죠. 올해는 같이 못 가지만 내년에 함께 아. 가서 좋은 그 그러니까. 좋은 영상을 많이 남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좀 도와드려서. 저희 좀 되게 저도 갑자기 우연히 즉흥적으로 또 오게 돼가지고 미리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오는 거를 알고 이제 이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또 딴 곳으로 좀 잠깐 가셔야 돼서 네. 아무튼 뭐 냄새에 대해서는 뭐 더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 있나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예, 여쭤보세요. 궁금한 거 그때 그럼 이제 그때 두 번째 가셨을 때 네. 이렇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것 두 네.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네. 사진보다는 영상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아티스트가 많아요. 엄청 많다. 아니, 저도 네. 영상 이제 봤거든요. 다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다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라 그러고 근데 진짜 뭐 그냥 다 있던데요, 그냥? 예를 네. 들어서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섰다가 거스리 고방을 봤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거스리 고방과 함께 이렇게 찍으면서 네. 이렇게 수염은 어떻게 기르게 됐냐, 뭐 이런 대화부터 해서 그런 걸 많이 남기다 보니까 뭐 서로 노가리도 까고 네. 노가리? 네, 농담도 따먹으며 뭐 따먹으며? 솔직히 아티스트가 팬을 만났을 때 하는 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팬들이 뭐 난 너의 정말 열렬한 팬이야. 사인해주지 않을래. 뭐 이런 녹음은 어떻게 했니? 이런 걸 벗어나서 네.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라든가 운동한다고 들었는데 뭐 스쿼트는 하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티스트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음악 외에 그게 사람이잖아요. 있을 텐데 그럼요. 사람이잖아요. 그런 대화를 했을 때 되게 나름 또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최대한 음악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자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그 아티스트한테도 이 사람이 좀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뭐, 허그해줄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저의 기억에도 많이 남고. 하나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그 마이크 포트노이 드럼을 예. 드러머 사인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갔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저 영상에서 본 게 네. 올드보이 티셔츠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대화거리가 되는 거죠. 올드보이 티셔츠를 왜 말폰다이가 입고 있었는지. 네.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예. 그럼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요.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가서 좀 많은 걸 볼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많이 돼요. 네네. 사실 뭐 이렇게 말로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도저히 아니죠. 그렇죠. 규모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혹시 가셔서 비즈니스 쪽으로는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아, 전 사실 제가 계획을 하고 온 건 아니에요. 아. 그 이제 같이 아까 오셨던 분들 네네. 만나 뵀잖아요. 저는 통역을 예. 아 통역이시구나. 사실 제가 통역을 해드리러 온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이신데 통역으로 네. 하락을 하시다니. 아니 하락이 아니라 뭐 근데 제 입장에서도 이제 좀 아 이런 좀 그러니까 저랑 또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렇죠. 예. 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또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또 될 것도 같아서 저도 이제 흔쾌히 이제
저도 이제 되게 가고 오고 싶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또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이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실제로도 예, 그렇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네. 아, 잘하셨네요. 예,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흔치 않은데. 또 마침 제가 미국에 있었고. 예, 예. 한국에서 일로 올라 그러면 이제 비행기 값만 해도 뭐 백 몇십만 원, 이제 백만 원 이렇게 들 텐데. 또 제가 마침 또 미국 안에 있었으니까. 네. 예, 뭐 좀 비행기를 쉽게 타고 갔죠. 시차도 뭐 별로 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프닝이 있었는데, 예. 존 페트루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 온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인터넷, 제가 존 페트루치 엄청난 팬입니다. 예, 그래서 들으셨다. 아, 인터넷을 뭐 뒤지고 뒤져봐도 존 페트루치가 온다는 말이 없길래, 예.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어느새 갑자기 와서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줄 엄청 길죠. 좀 스트레치는 뭐. 예. 네, 뭐, 그렇죠. 그, 레베루가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스티브 몰스와 나란히 서서 네.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몰스 나름 전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보다 줄이 길더라고요. 기다리는 아, 와중에.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런 자존심 싸움이 조금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존 페트루치가 스티브 몰스의 열혈한 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티브 몰스 같이 되고 싶어서 기타를 연습했다고 들었거든요. 뛰어넘으셨네. 넘으셨네요. 인기가 네. 아주 버리가 다를 거예요, 지금. 드림 시어터는 뭐 그때 드러머가 이제 마이크 포트노이가 나갔을 때 네네. 드러머 오디션만 봐도 네. 아, 거장들이 왔죠, 그죠? 네. 거장들이 내가 하겠어. 네. 제발 나 좀 뽑아주세요. 예, 예, 예. 이런 온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이 밴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페트루치한테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여자애가 텍스팅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일본 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왔냐 말을 걸었어요. 어쨌든 네. 일본에서 왔다. 어떻게 비즈니스 관련으로 왔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그 드림 시어터의 키보디스트 조단 루데스가 자기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를 맺고 네. 제가 나중에 유튜브 가서 그 여자애를 찾아보니까 피아노를 엄청 잘 치더라고요. 일본 애인데 막 엄청 락커스럽게 이렇게 드레스하고 막 날라다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조단 루데스가 좋게 본 거죠. 네. 남쇼에 오라고 티켓을 보내줬답니다. 그런 영광이. 네. 남쇼 티켓을 보내주고, 비행기 값을 대줬는지 안 대줬는지 우선 여기에서 묵는 자리까지 마련을 해준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게 날라온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부럽다. 부럽죠. 네. 저도 그런 기회가 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은 네. 역시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눈에 띄는 그 실력의 레벨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런 네, 에피소드도 있군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연주만 하거나 뭐 학생들 이런 좀 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렇죠, 예. 이벤트지만 뭐 이렇게 성인이신 분들 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이제 그런 쇼? 그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냥 저 이제 비즈니스 이제 하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여기서 업체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다른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업체들의 제품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겠소. 네. 또는 이제 이거를 뭐 나에게 파시오. 아니면 이제 뭐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컨퍼런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되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선별되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릭트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막 이런 것도 절대 안 돼. 예. 미국식으로. 네네. 예. 아, 그 얘기를 들었죠. 아까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말씀 나누는데 요즘에 더 강화가 되었다. 예. 시큐리티가. 예. 이유인즉 테러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충분히 테러가 일어나면은 예,
굉장히 이제 피해가 클 만한.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1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첫날 들어가자마자 본 게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스티비 원더를 한 2m 앞에서 보는데 이렇게 경호원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는 자리 좀 비켜줘 이러고 있더라고요. 흑인 경호원들 막 이만하신 네. 분들이. 근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죠. 뭐, 테러 나면은 위험하지요. 아무튼 이번 그 컨퍼런스 무슨 네. 남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재밌게 잘 갔다 오시길 바랄게요. 네. 전 정말 가고 싶은데. 아 그러게요. 원장님 오신 줄 알았으면 정말 네. 가는 건데. 네. 저도 뭐 예, 갑자기 이제 결정이 돼서 아무튼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좀 잘 다녀오고 또 가서도 제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좀 최대한 이제 남겨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호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뭐 네. 리뷰 같은 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혹시 남겨서 네, 답해드릴 뭐,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요. 지금 뭐 유튜브에 이제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뮤직 스케치 그 저기 있거든요. 카페 네이버 카페랑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예. 페이지에 영상이 이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메시지나 이제 뭐 그런 카페에도 이제 뭐 그런 글을 쓰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참 열심히 그렇게 해나가시는 모습이 도전이 돼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벌써 문어발로 여러 가지 네. 펼쳐놓으신 것과 뭐 이런 걸 보면 네. 잘해야죠. 네. 네.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네, 뭐 그냥 열심히 잘해야죠. 예. 네, 열심히도 열심인데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또 워낙 이렇게 선품도 있으시고 성격도 너무 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또. 아,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또 이게 저희 즉흥적으로 저희가 사실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예. 아무튼 피곤하신데 이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배우님요.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네. 혹시 추천하시고 싶은 음악 같이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예. 같이 듣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예, 저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그 주류를 잡지 못하는 하드락과 메탈을 많이 듣는데요. 네. 요즘에 정말 리치 코첸 다시 한번 뜨고 있죠. 네, 리치 코첸이 마이크 폰노이와 그 뭐지 와이너리 독스를 형성하고 네. 나서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솔로 앨범 저도 그 밴드 너무 좋아해요. 아유 정말 네. 너무 잘하고요. 3피스인데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 에너지도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네. 네. 장난이 아니죠. 솔로 앨범 추천합니다. 네. 예 솔로 앨범 옛날 것들 들으셔도 곡 한 곡만 곡 제가 지금 미리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지금 저도 지금 생각나서 예예예. 예, 예. Into the Black이라는 어두운 앨범이 있습니다. 아. 그게 앨범 모든 곡들이 좋아요, 사실. 네. 예, Into the Black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Black.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그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제가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